아직도 진영이를 찾지 못한 것이냐? 예, 공주 마마와 행궁에 가신 뒤로 행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. 더는 시각이 없다. 마마의 용태가 나아질 것 같지 않아. 그럼 어찌하실 것입니까, 용감? 우선은 호전된 듯 보이게 조처를 취했으니 어떻게든 빠져나갈 길이 있을 것이다. 허나 그리 된다 해도 백광현이 그놈이 남아. 그놈의 입을 막기 위해선 진영이든 그놈이 가진 증엄이든 반드시 내 손에 넣어야 한다. 빨리 서둘러라. 알겠느냐? 알겠습니다, 영감. 내가? 얼뜩이 삼한테 부탁을 하라고? 아, 예. 내원의 끈이 닿아있는 거 권 교수님 아닙니까? 자, 아니, 은현님이 가서 부탁을 하면. 그렇다고 꼭 그걸 은현님이 가서 해야 하나? 참, 이보게. 그럼 자네라 내가 가서 부탁을 하면 교수님이 들어주실 것 같은가? 아니, 그래도 그렇지. 잠깐! 왜 둘이 나를 갖고 난리야? 이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. 아, 대비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? 아, 은현님은 궁금하지도 않으세요? 아, 진짜. 그건 그런데. 아니, 저 그러니까 부탁하는 거 어렵지 않으시잖아요. 가서 아, 교수님 한 번만.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. 이보게, 은현님. 뭐? 뭘 알아봐달라고? 교수가 여기저기 줄댄 데가 많아서 주워듣는 것도 많잖아. 그러니까 수희가 대체 뭘 하고 다니는지 좀 알아봐봐. 응? 너 지금 나한테 간자 노릇을 하라는 거냐? 너 그러다가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네가 책임질 거야? 아까지 거 내가 책임진다면 해줄 거야? 뭐? 얼뜩이 삼, 이참에 노선을 정확하게 해. 수희야, 아니면 우리 백형이야, 어? 잘 생각해. 허구한 날 왔다 갔다 하다간 죽도밥도 안 내릴 수가 있다고. 잠깐. 이건 속히 치우도록 해라. 예. 아이고, 이건 뭐 다들 정신이 하나도 없구만.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? 어쩐 일은 우리가 남인가? 수희 영감께서 큰일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뭐 도울 게 없나 해서 말이야. 아니요, 됐습니다. 나르께선 없는 게 도와주시는 겁니다. 뭐야, 없는 게 도와줘. 너 조비, 너. 그래, 내가 일단 줄을 타면 너부터 자르고 본다. 야, 많이 컸어. 거기 너. 아, 너 잠깐 나 좀 보자. 예? 이건 뭐냐? 나으리, 그건. 뭐야? 뭐야? 이게 전부 다 대비전에서 나온 것이냐? 아직 어마어마 처수엔 다른 소식이 없다는 거냐? 예, 차도를 보이시고는 있다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십시오, 마마. 시루 때문에 처수의 마음대로 들릴 수도 없고 내가 정말 속이 타 미치겠다. 안 되겠다. 마군관! 마군관! 마마, 어쩌시려고요? 백의관을 데려오라고 해야겠다. 어마마마의 병이 나을 수 있는 건지 어쩐 건지 백의관한테 물어봐야겠어. 어, 마마! 마마! 웬 놈들이냐?
백의관!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? 여기 있습니다. 이걸 찾으러 온 것입니다. 이명환 영감, 결국 이것이 영감의 선택입니까? 아니 이건 혈수입니다. 이게 전부 다 대비전에서 나온 겁니다. 살펴보니 이런 수건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더라고요. 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? 분명히 호전이 되고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혈수가 나오다니요. 영감, 이 정도 상태라면 벌써 도끼가 뇌수까지 퍼졌을지도 모릅니다. 하지만 대비마마의 용태는 온전하다 했네. 내가 나인들을 통해서 확인했어. 아니, 이봐, 상대는 이명환이야. 병은 발재창이고. 그런데 아직 감이 안 와. 세치가 넘는 발재창, 그게 이제 와서 탕약과 시침으로 나아질 수 있나? 그것도 하루 만에 호전이 된다. 그럼 대체 무슨 도수를 부린 걸까? 이명환이 그 자간 말이야, 응? 잘 생각해보라고. 보아하니 이 상황에 이명환한테 필요한 건 시간 같던데. 적당히 나아지다 문제가 생겼다 둘러댈 수도 있고, 또 필요한 시간도 벌 수 있다면 무슨 수작을 부렸겠는지 말이야. 설마 행속을? 뭐? 이보게, 자네 지금 뭐라고 했나? 앵속일지도 모릅니다. 수인은 지금 환각성 진통제의 앵속을 써서 대비 마마께서 호전된 듯 위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뭐라? 창건이 더 커지고 눈의 색깔이 자욱을 띠고 있네. 수지갑도 이미 푸르게 변했습니다, 영감. 역증입니다. 병증이 더 악화되셨습니다. 자네 말이 맞았네. 이미 창근이 머리에까지 퍼지셨다네. 아, 이제 어찌하면 좋은가? 아, 그럼 이제 손을 쓰기엔 너무 늦어버린 게 아닌가? 그럼 대비 마마의 용태가 더 나빠지셨단 말인가? 예, 나으리. 어떤 영문인지 다른 의관들도 그리 말한다 합니다. 그래서 대비 마마의 시료는 어찌한다 하던가? 전하, 지금 뭘 하셨사옵니까? 밖에 상사는 들라. 예, 전하. 지금 당장 내 의원에 내 명을 전하거라. 전하. 뭐? 누구? 백의관이? 그렇습니다. 결국 전하께서 대비 마마의 시료를 그 자에게 맡기셨다 합니다. 아니, 대감. 상황이 그렇다면 바로 시료를 해야 할지도 모르네. 시술에 필요한 약재들을 먼저 준비해주게. 알겠네. 걱정 말게. 이봐요, 권유리! 권유리! 어, 박기관. 난 지금 바로 대비전에 들어야 하니 자네는... 아니,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닐세. 지금 대비전이 빨간 뒤집혔어. 아니 될 일입니다. 죽어도 싫습니다. 어머머머.
속히 시료를 받으셔야 합니다. 이러실 때가 아닙니다. 나는 낫고 있습니다, 주상. 헌데 이제와 의관을 바꾸다니요. 백의관 그놈이 그리하라 하든가요? 수의를 내치고 제 놈을 드리라고요? 어마마마. 아니요, 나는 싫습니다. 감히 짐승이나 만지던 손을 어디다 갖다 댄단 말입니까? 수의를 불러주세요. 그 자는 필요 없으니 다시 수의를 불러달란 말입니다. 불러주세요. 어마마마. 싫습니다. 수의를 불러달란 말입니다. 어마마마. 주상. 대비마마, 마마를 입진한 의관 백가 광현이옵니다. 건방진 것, 내 놈이 여기가 어디라고? 대비마마, 치울 것을 가져오겠사옵니다. 나가거라, 당장 나가지 못하겠느냐? 대비마마, 내 너에게는 시로를 받지 않겠다 했다. 헌데 어디에 여기 그 천한 말을 드리는 게야? 마마, 서둘러 시로를 받지 않으시면 더 위중해지실 수 있습니다. 부디 마마의 환호를 살필 수 있게 해주십시오. 뭐라? 마마께서는 지금 참의심에 연하의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겁니다. 이는 비장에 사기가 들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. 곧 그 도끼가 간에 미치고 신부에 미치면 시야가 흐려지고 그 다음엔 말이 뜻대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. 그리고 도끼가 장부와 온몸에 퍼지게 되면 물조차 넘기지 못할 것이니 종국엔 손을 쓸 수가 없게 되옵니다, 마마.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시련을 받으셔야 합니다. 소인이 마마의 환부를 살필 수 있도록 유노해 주십시오, 마마. 시끄럽다! 내가 물조차 넘기지 못해? 왜? 내가 그리 죽기라도 했으면 좋겠느냐? 대비마마, 너 같은 놈을 잘 안다. 기회가 있으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울전의 환심을 사려드는 너희 같은 놈들의 천성을 내 모를 줄 아느냐? 마마, 나는 너 같은 놈의 손에 놀아나줄 생각이 추어도 없다. 짐승이나 만지던 네 놈이 왕실을 능멸하게 두진 않을 것이야. 대비마마, 뭣들 하느냐? 어서 이 자를 끌어내지 않고. 마마, 여봐라! 여봐라! 정말 네가 어마어마를 뵈려고? 예, 부탁드립니다. 구하시게 진영이가 뵙기를 청한다고. 예, 마마. 청렬 소독음과 환부를 시선해 소독수가 필요합니다. 부정이 심할 수 있으니 염탕은 충분히 준비해 주십시오. 알았네. 가영이 날 따라오라. 예. 마침 시침과 함께 경수산을 쓸 것이네. 법원이 있을지도 모르니 월경수를 준비하고 시침을 좀 도와주게. 근데 대비 마마께서 절이 완강하신데 치료를 할 수 있겠나? 그래, 이번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쳐질지도 모르네. 백의관! 백의관. 진영이가 사실을 말할 것이라니요? 나으리, 이미 모든 내용이 담긴 서찰을 의금부에 보냈네. 그리고 지금은 대비마마 처소에 들어있다 하네. 대비마마, 너까지 그자의 편을 들 것이라면 물러가거라. 더 이상은 듣고 싶지 않다. 마마, 마마께서 이리 하시는 까닭은 백의관이 천한 마의 출신이기 때문입니까? 왕실의 의관이 될 수 없는 천인 출신에 짐승이나 돌보던 자이기 때문에요. 대비마마. 안 돼,
안 돼, 진영아.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요. 마마, 백의관이 천인이 아니라 반가의 후사라면 어찌 되는 것입니까? 뭐? 백의관이 이 나라 최고 가문의 유일한 후사라면, 그 가문의 적자라면, 그리하면 어찌 되는 것입니까, 마마? 진영아,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? 대비 마마.